41번째, 겸손은 현명함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겸손을 연습하면 감사함이 배가 될 것입니다. 반쿠. 42번째,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내면의 여행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탐험할 때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카 파탈. 43번째, 어려움은 인내를 가르치고 인내는 희망을 키우며 희망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메인 그리어. 44번째,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꽃피는 것입니다. 내면의 행복을 가꾸세요. 탈벤 샤하르. 45번째, 시간은 마음가짐에 따라 우리의 최대 동맹이자 최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며 현재를 가장 잘 살아가세요. 아슬리 비켈무. 46번째, 인생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성장의 여정입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맥식스 베덴. 47번째, 성취와 성공에는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며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마리 포르레오. 48번째, 어둠은 별빛을 더 밝게 빛나게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 안의 빛이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두려워 마시고 별처럼 빛나는 당신이 되세요. 니체. 49번째,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단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세요. 방탄소년단 RM. 50번째, 당신이 미래를 그리는데 하루를 사용하라면 나머지 하루를 그 꿈을 시현하는데 쓰세요. 행동하는 꿈이 현실이 됩니다. 앤드류 매추스. 51번째,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당신의 부드러움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크리스티나 그림. 52번째, 별이 밤하늘에서 빛나듯 어두울수록 당신은 더욱 빛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동력을 찾아내세요. 마야 안젤로. 53번째, 산이 가파를수록 정상의 전망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인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져다 줄지 기억하세요. 이자벨 오렌트. 54번째,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 싸울 줄 아는 것입니다. 매 순간 당신의 용기를 발휘하세요. 멜리사 에사인. 55번째, 가장 강한 사람들은 항상 웃지는 않지만 그들은 항상 다시 일어섭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엘리. 56번째,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조차 별빛처럼 반짝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펼쳐지는 꿈과 같은 청정함을 당신의 영혼에 담아보세요. 57번째, 내일의 햇살은 오늘 당신의 그림자를 지울 것입니다. 견뎌내면 모든 어둠은 결국 빛을 만나게 됩니다. 58번째, 산을 넘지 않으면 그 너머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도전은 두려움을 넘어 인생에 참된 즐거움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59번째, 모든 성공 이야기의 뒤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가 존재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70번째,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물질적인 축적이 아니라 마음의 충만함에 집중하라. 영혼이 풍성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